안녕하세요. 컴사부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악성 프로그램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입되는지 알아보고 예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다른 가전제품들과 어떤 면에서 다른지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저 두 가지 때문에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다른 전자제품보다 고장이 잘 나는 겁니다. 만약 인터넷 연결을 끊고 프로그램 설치도 하지 않는다면 악성 프로그램을 100% 차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즘 세상에 인터넷을 안 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악성 프로그램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백신을 설치하는 겁니다.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백신은 윈도우 디펜더, V3 라이트, 그리고 알약이 있는데요. 윈도우 디펜더는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11을 설치하면 자동으로 함께 설치됩니다. V3 라이트와 알약은 사용자가 직접 설치해야 하는데 인터넷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세 가지 다 설치해야 되나요? 아니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됩니다. 자, 그런데 백신을 설치하면 모든 악성 프로그램을 다 예방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백신은 컴퓨터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지만 스파이웨어는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애드웨어는 거의 잡아내지 못합니다. 그럼 애드웨어는 어떻게 예방해야 돼요? 프로그램을 받거나 설치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받을 때는 제작사 홈페이지에서 받으시면 안전합니다. 블로그나 카페의 경우는 제작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은 괜찮지만 그 외의 곳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 애드웨어에 걸렸다면 MZK를 이용해서 치료하면 됩니다. 프로그램 설치 과정에서 주의하실 점은 직접 보여드릴게요.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네 가지 프로그램의 설치 파일들을 준비했고요. 한 개씩 설치하면서 어떤 단계에서 주의하셔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V3 라이트부터 설치해 볼게요. 자, 설치가 완료됐는데 여기 이런 옵션이 있죠. 이에 체크를 반드시 푸신 후에 마침을 클릭해 주셔야 돼요. 이번에는 알약을 설치해 볼게요. 자, 여기 아래쪽을 보시면 알집 추가 설치와 주물 검색 엔진으로 라는 옵션이 있죠. 이런 것들은 체크를 풀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빠른 설치를 누르지 마시고 사용자 지정을 눌러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실 때 특히 주의하실 점이 이 체크박스 부분인데요. 이렇게 보이는 부분만 확인하고 설치하지 마시고 스크롤바를 반드시 아래쪽으로 내려보세요. 그럼 아래쪽에 다른 프로그램이나 광고 같은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네 해제가 되어 있으니까 설치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설치는 완료됐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시기 전에 여기 체크를 풀어주셔야 돼요. 만약 체크를 해제하지 않으면 RPDF라는 프로그램이 또 설치됩니다. 이번에는 곰플레이어를 설치해 볼게요. 영화 볼 때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죠. 곰 헬퍼 체크를 풀어버릴 거고요. 휠을 아래쪽으로 내려서 쿠팡과 얘도 체크를 풀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줌도 풀어버릴 겁니다. 이제 다음을 클릭하고 동의를 누르기 쉬운데 동의를 누르시면 안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 어베스트라는 항목이 있죠. 쟤를 설치하는데 동의한다는 소리예요. 이거 완전 꼼수죠. 그래서 여기에서 비동의를 누르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또 한 번 동의, 비동의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동의를 누르면 될까요? 이거 역시 곰플레이어가 아니고 클립다운이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동의한다는 옵션이에요. 얘도 비동의를 눌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정말 끈질기죠? 이번에는 줌을 설치하는데 동의할 거냐고 묻는 겁니다. 다시 비동의.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설치 버튼이 나타났어요. 이 꼼수도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할 때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토렌트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넥스트, 넥스트, 어그리. 자, 여기서 억셉트를 누르시면 안 됩니다. 방금 전에 곰플레이어 설치할 때처럼 전혀 다른 프로그램의 설치를 수락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도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디클라인을 클릭해서 거절을 하셔야 되고요. 얘도 디클라인을 클릭해 주셔야 돼요. 참고로 토렌트를 이용해서 파일을 받으실 때는 확장자가 토렌트인 것만 받으셔야 합니다.
EX1로 되어 있는 것은 100% 악성 코드가 숨어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백신과 MZK 그리고 프로그램 삭제를 이용해서 악성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